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뭐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뭐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물질로 쫓길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쫓깁니까? 지금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인데 난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카드빚의 독촉이 그거 보통 센 게 아니더만 아주 뭐 그냥 빚 돈 주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 쫓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은행 강도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자살하면 처벌하라 그래요. 그냥 가봐야 감옥밖에 더 가겠어? 그래서 어떤 내가 아는 분이요. 잘못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빚쟁이한테 독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벨이 울릴 때 그냥 받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빚져봐봐. 전화를 못 받아. 다 그래. 때리릉. 할렐루야. 여보세요? 그래야 돼. 그냥 여보세요만 돼.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래야 돼. 전화만 자유롭게 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들 알기나 해. 뭘 알아야지. 전화도 그냥 받지 말어. 꼭 할렐루야.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돼. 한번 해봐. 때리링. 그렇지. 그렇게. 아니 내 말이 뭔 말이냐. 너무너무 쫓기다가 감옥을 갔어요. 형무소를 간 거 이제 경제사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위문었다고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요. 힘들지.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에 선다는 소리가 어이 자네도 빨리 들어와. 여기 세상 편하네. 전화도 안 오고 쫓길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물론 고의로 잘못한 것도 어쩔 수 없다 치기에는 또 내가 고의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가지고 자살이야 하면 되겠어요? 버티세요.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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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개겨. 절대 뭐는 하지 마. 자살.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은 하지 마. 목사님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목사님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죽여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어디가? 천당 가지. 타살됐으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은 어디가? 왜 지옥을 가? 감옥을 가지. 목사가 사람 죽였으니까 어디가? 감옥 가지. 감옥.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서 뭐 해야 돼? 회개.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만나? 그봐. 근데 내가 저 어른 인상을 가만히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죽여 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죽여. 내가 보니까 벌써 틀렸어. 죽일 위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 안 되면 대전으로 오세요. 내가 죽여줄게.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내가 해본 소리지. 나도 못 죽여. 내가 어떻게 죽여. 못 죽여. 말의 의미는 자살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그때는 못 살 것 같아도 다 지나고 나면 풀어지는데. 제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조용기 목사님도 자살하려고 했었고요. 김진웅 목사님도 자살하려고 했었고 그랬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살다가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해봤다는 얘기는 훌륭한 인물이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막 도저히 못 살고서 자살을 생각하거들랑 내가 이러했냐 그러지만 나도 훌륭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시원찮은 사람들은 죽고 싶은 생각도 없어. 하여튼 내 말이 좀 헷갈리는 얘기인데 하여튼 일리는 있는 얘기요. 훌륭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렵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뭐는 하지 말자. 자살하면 나비한테 영혼 잃어버리는 거요. 자살하지 마. 아시겠어요? 죽기만 했단 말이야. 죽여볼 테니까 그냥. 그래서 회와 회개는 다르다. 내가 울었으면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당장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락방탕에 돈 다 내버려서 병 걸려서 거기서 울면서 아버지 여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거기서 울고 앉아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어디로 와야 돼?
아버지 집으로 그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울고 돌아서는 게 회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죄진 걸 회개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불신앙을 뭘로? 신앙으로 회개하라 이 말이요. 무슨 뭐 혈기낸 거, 가늠한 거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지 않던 불신앙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서라 그 말이요. 지역적인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주님 떠나 살던 삶을 주님 모르고 살았던 삶을 주님 안으로 삶으로 주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라 이 말이요. 그냥 뭐 혈기 낸 거 회개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본적인 회개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나를 믿고 살았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회개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뭐가 있고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뭘 하느냐 세 번째 회개하고 나면은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구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회개한 사람은 이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라는 말은 장로교에서 세례. 우리 전 친예교니까 친예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요. 세례는 뭐고 친예는 뭐냐? 같은 말이요. 근데 이제 친예는 조금 물이 많이 필요하죠. 뭔 말인지를 모르는 말. 세례는 물을 떠다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침례는 물 속에 담궈버려야 되니까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 침례가 뭐냐? 잘 들으셔.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요, 침례입니다. 자,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가 똑바로 따라서 해보셔봐.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다, 침례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또 그래.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나의 신앙 고백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세례나 침례가 뭐라고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머리에 지혜가 팍팍 열려가고 있어요. 지혜가. 여러분 다시 학교를 가서 공부하면 장학생 할 것 같아요. 네. 대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 말고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장학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세례나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지금? 혼내주세요. 못 받으신 분. 아직 세례나 침례를 못 받으신 분. 그래 꼭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돼. 물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계속 지옥 간다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렇지만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나 왜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시작. 내가 왜 초등학교나 가야 장학생 한다는지를 이제 알겠지?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라. 시작. 할렐루야. 그래, 구원 받기.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머지의 모든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하느냐? 성경을 또 다시 돌아갑니다.
10절.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 받으셔?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시작. 소리가 약해. 성령 충만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더 세게. 시작. 성령 충만. 더 세게. 시작. 성령 충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하나 주고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참 무능했어요. 내가 봐도 갖고 칭찬드는 게 별로 없어. 맨날 기도 않는다고 혼나고 존다고 혼나고 맨날 능력 없다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뭘 받고? 성령 충만 받고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러죠.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다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성령께서 다 하신다. 시작.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고 고린도전 12장 3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우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선물 하나만 딱 고르라면 저는 성령 충만을 고르겠어요. 목사님 평생 기도 제목 성령 충만.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성령 충만 하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 누구? 모세. 모세. 자 한번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 모세 형이 누구죠?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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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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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암의 엄마가 누구죠? 모세 엄마. 요게벳. 요게벳. 그러면 미리암의 아빠가 누구죠? 모세네 아빠.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니까. 아니 그 유명한 모세 아빠를 모르냐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점 맞은 거예요 지금? 다섯 문제 중에서 네 개 맞췄으니까 80점. 80점.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오. 내가 어디 충남 아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여러분 모세 엄마가 누구요? 우리 거기는 모세 엄마도 몰라. 또 여러분 엄마까지 나네. 아 그 모세 엄마가 누구요? 그랬더니 사모님이요 이러고 있어.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 아들 이름이 모세리야. 여러분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책. 성경책에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3만 명. 두 번째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이 뭔 줄 아세요? 삼국지예요.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6천 명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래야 되는데 또 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더 나오는 책 있어요. 그래.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뭔데? 그랬더니 전화번호 무책이요. 아 이러고 있다. 이 지구상에 살다 간 분 가운데 빨가 벗고 오셔서 빨가 벗고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적신이 와서 적신이 가올지라. 빨가 벗고 오셔서 우리는 다 죽을 때 뭐 입고 죽어요? 옷 입고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벗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다 감당하시려고. 그래서 적신이 오셔서 적신이 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또 꼴통. 아니에요 목사님. 빨가 벗고 왔다 빨가 벗고 가는 사람 있어요. 누군데? 그랬더니 무교가다 빠져 죽는 사람이요. 아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모세 아버지가 누구냐? 아므람. 뭐라고요? 아므람.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기기묘묘 막측 신통맹통 꼬랑뚱한지를 들어봐봐.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첫 번째 뭐를 낳았어?
첫 번째, 미리암이 뭐요? 성별이 딸. 무조건 처음에는 몰라야 돼. 딸라야 돼. 그 다음에 몰랐어요. 아들. 그래. 무조건 처음에는 몰라야 돼. 딸라야 돼. 그 다음에는 아들.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나도 괜찮아.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몰랐어요. 내가 목표하고 살아가면서 저 성경을 보고 깨닫는 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내가 깨달았으면 저는 결혼 중에 설 때마다 꼭 기도해요. 중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한 몸을 이루는 이 사람 처음에는 딸을 낳게 하시고 다음에는 아들 낳게 하셔서 딸 없어서 섭섭함 없게 하시고 아들 없어서 섭섭함 없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위에가 여자고 밑에가 아들인데 위에는 딸 은혜고 아들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애들 이름만 불러도 은혜 충만해요. 네. 은혜 충만 네네 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목회를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딸 낳고 아들 낳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이게 그런데 솔직히 딸 둘도 좋아. 딸 둘도 좋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맞아 틀려. 솔직히 얘기해봐. 맞아 틀려. 그래서 딸이 둘이라고 안 해. 꼭 대개 보면 딸만 둘이라고 그래. 딸만 둘이라는 건 한 놈이 보였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봐. 그러면 아들이 둘인 사람은 겉으로 아우 아들 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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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놓고 어딘지 모르게 어딘지 모르게 맹장 옆에서 섭섭함이 있어. 어? 섭섭함이 있어.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 아들 딸 나도 안 돼. 꼭 딸 아들이어야 해. 왜? 성경에 보니까 이게 물론 모델은 아니요. 근데 이게 모델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내가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해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바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돌볼려, 애 키울려, 네? 또 뭐요? 목회를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딸을 딱 놔놓고 요 놈이 크니까 집안 일을 맡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딸은 이게 안 돼. 딸, 아들이 가능해. 우리 딸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유치원 때입니다. 한 번은 날씨가 구질구질 비가 오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 날 무슨 날에 신난다기 뭐 하잖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삽지기 삽지기 삽바뽀 삽지기 삽지기 삽바뽀 하고 이제 놀고 있었어. 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 엄마를 부르더라고. 뭐라 뭐라 하더니 나보고 심판가제. 그래서 여보 오늘 날씨도 끄물끈데 그냥 집에서 있자. 그랬더니 가요 여보 신방 가요. 왜? 가면서 내가 얘기 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갔어. 아 뭐 이렇게 자꾸 날 굳은 날 신방 가자 그래. 그랬더니 둘이 놀고 있으니까 딸이 그러더래.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따라갔더니 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은 날씨가 굳다고 해서 주의 일 게을리하는 거 안 기뻐하셔요. 내가 동생 데리고 놀을 테니까 아빠하고 신방 가세요. 그랬대. 우리 집에 선지자가 따로 있어. 근데 아들은 그걸 잘 못해. 여자니까 그게 가능. 여자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 뭐 많이 갔을 때예요. 지금은 좀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소리 들리는데 그때는 괜찮을 때에서 많이 갈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할렐루야 기도원 가자고 집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의견이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한쪽은 모른데 몰라고 거기까지 가냐.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자. 한쪽은 멀더라도 한번 가보자. 둘로 의견이 쫙 나눠지고 보니까 그러면 나눠서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한쪽은 서울로 가고 한쪽은 가까운 데로 가고. 야단 났어. 그리고 막 의견이 갑론을박할 때 우리 전도사가 우리 딸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은혜한테 물어보면 은혜야 야단 났다. 응? 한쪽은 서울로 가자 그러고 한쪽은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하니 어디로 어떻게 간다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아무 데도나 가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 그래. 우리 집에 선지자가 따로 있어. 저는 애들이 잘못하면 혼내거든요. 왜 혼내냐? 내가 한문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한문을 읽어가지고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 자왈 엄부는 주를 효자하고 엄모는 주를 효녀하느니라. 시작. 뭐 엄나무에 뱀이 붙었다고? 무슨 말이냐? 엄한 아버지가 효자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 낳다 이거요. 난 그 쓸데없는 한문을 읽어가지고요 애들을 얼마나 혼내고 켰는지 몰라요. 난 애들 잘못하면요 막 종아리 10대씩 때렸어요. 몰라! 의자 위에 올라가. 지금부터 10대를 맞는데 중간에 내려오면 처음부터 다시 맞을 테니까 알았어. 10대 맞을 때까지 다 맞아. 알았지? 한 분은 이놈이 잘못을 했어. 지가 봐도 잘못했고 내가 봐도 잘못했고. 올라가죠. 종아리 10대 맞아. 내려오면 중간에 또 다시 맞으니까 내려온 일이 없도록 해. 알았지? 그랬더니 아버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도 터지는 놈이 뭔 드릴 말이야 이놈아. 그랬더니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맞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뭔 얘기요? 그랬더니 아버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면 맞아서라도 깨달아야 되지만 이미 다 깨달았는데 이미 다 깨달았는데 굳이 때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런 걸 아는 놈이 잘못했나? 잔소리 말고 맞아!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 때문에 못 때렸어요. 아버님이 지금 저희를 때리시면 맞는 우리도 아프지만 때리시는 아버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러는 거요. 못 때렸어요. 난 요즘에 애들 키우면서 저게 사람인가 싶어. 어떻게 말을 자르는지. 그게 딸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되게 노력 안 해도요 처음에 결혼해서 정신없을 때 나면 되게 딸이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정신 차리고 나면 또 아들이고. 그러니까 연구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하여튼 이 집 보면 딸, 아들. 근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 보세요. 자, 딸 낳고 아들 낳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에? 딸, 아들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에? 아무나 아니지. 뭐가 나와야 돼? 순서상으로. 딸. 더군다나 왜 딸을 낳아야 돼?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미리 한번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참에 딸 낳아야 됩니다. 아들 낳으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다. 딸을 주이소. 딸 주유. 딸을 달란 게 딸을 주시옵소서. 10달 동안 기도했는다 보니까 뭐예요? 아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걸로 인해서 실망한 적 없나 모르겠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이 있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놈을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 이놈 이쁜에 세 달을 키워봤어. 우리나라니까 한 얼마쯤 키운 거예요? 100일을. 막 키운 막 숨어가지고 그때 얘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그냥 응애! 응애! 그러니까 들키면 가족이 다 죽게 생겨서 하는 수 없이 갈상자에 엮어서 자식을 강물에 버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와서 살아야 되는 애미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보통 여자 같아서 못해 못해 애미 못 살겠다 애미 못 살겠다 아. 야 주약 남은 거 갖고 와라 애미 먹고 죽을란다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자식 잃고 넋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여.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넓고 고묘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아? 힘내고 살아. 산 놈 보고 살아야지 왜 죽은 놈 보고 죽으려고 그래? 이 죄악된 세상 두기 아까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갈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울고 앉아있으면 돼. 힘을 내야지. 모세 엄마 봐봐. 힘을 내고 살. 표도 안 내 모세 엄마. 그래놓고는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날따라 바로 공주가 목욕으로 나온 거야. 아 목욕 오면 목욕이나 할 일 몰라고 갈대밭을 거니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 왜냐면 여자는 싱숭생숭하면 갈대밭을 거닐거든. 근데 갈대밭을 딱 거닐다 보니까 상자 하나 있어.
가져와봐라. 열어봤더니 아기가 흥해 흥해 우는 거예요. 참 그 대목이 중요해. 그때 모세가 울어서 살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여자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 근데 키우려고는 보니까 자기는 여자는 여자인데 처녀니까 뭐가 없어. 젖이 없잖아. 그렇다고 그 당시 무슨 남양 부녀가 있어, 서울 부녀가 있어, 맘마가 있어, 점프가 있어, 어? 아기밀이 있어. 그러니까 존나는 여자를 찾아라. 그런데 존나는 여자는 자기 새끼 좀 먹여, 남의 새끼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젖은 나되 애기 없는 여자를 찾아라. 그 순간 미리 아니 내가 그런 여자 소개시켜줄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갖다 붙이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전내기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애기 버리기 잘했어 못했어? 그랬다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린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다 돌아오니까 잔치해주고 신발 신기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줬지. 그렇게 바라고 나가면 그건 얻어 터져도 싸그거든. 여러분 그 말과 그 말은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맞아. 그 말은 맞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러면 조금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은혜를 많게 하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뭔 그 유행병이 말이요. 유행병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유행을 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수호신이 딱 지키고 있는데 유행병이 싹 들어가려고 간다.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가자. 안 된다.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많이 안 죽이고 한 두 명만 죽이고 갈 테니까 좀 잠깐 들여보내달라. 그러니까 진짜 두 명만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들여보내줬어. 아 그랬더니 두 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막 동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순간 이제 잡았어. 왜 두 명만 죽으라니까 이게 많이 죽였냐. 그랬더니 그 유행병이 한다는 소리가 단 두 명밖에 안 죽였어요. 나머지는 지들이 놀래서 죽은 거예요. 그냥 전엔 얘기인데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이다. 내가 암이다. 에? 그러면 암이다. 모르면 6개월에서 가는데 알으니까 두 달 만에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껏도 내가 살아왔잖아.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을 잘 들어봐. 여지껏도 내가 암이 걸렸건 안 걸렸건 살아왔어. 살아왔어. 아프다 몸이 안 좋길래 병원을 갔어.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대. 그럼 이상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암이래. 그러면 여지껏도 왔는데 계속 그 뒤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암이라고는 순간부터 이제 암이다. 암이다 죽었대야. 그러니까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놀래서 죽은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맨날 우리 보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난 정말 이민족 보면 난 한듬 봤다고. 비브리오 균이 여름에 나왔다. 횟집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 제가 지난번 인천에 구멍이를 가가지고 회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우리 한팀밖에 없어. 우리 한팀밖에. 그 횟집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한팀밖에 없어. 왜래 그랬더니 비브리오 나왔잖아요. 그래. 여러분 비브리오, 아이고, 그까짓 거! 비브리오로 죽은 사람이 누군가 봐봐. 씨름 선수가 비브리오로 죽었대야? 참, 뭐, 78살 먹은 할아버지. 어차피 그분은 놔둬도 좀 있으면 갈 뿐이요. 내가 비브리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으로 두려웠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 사스! 데려와! 이렇게 안수 한번 하면 나스프리지. 왜 또 아멘도 아니요? 아니 여기 열병 봐봐. 여기 열병 봐봐. 성경을 봐봐. 시몬의 잘못과 열병을 두었대.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께 대자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이렇게 열병이 어떻게 하고 떠나버리. 아 그냥 기도면 낫잖아요. 아 그러면 뭐 믿는 거예요? 아니 저 왜 이거는 다 믿고 이건 안 믿어? 아왜 복음을 믿고 이건 능력을 안 믿어?
똑같이 믿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허허이. 아, 있잖아. 복음을 믿는 사람이 능력, 능력이 복음이요. 십년이가 세례를 믿나게 성령 충만 믿어. 이걸 안 믿어. 똑같은 거요. 믿습니까? 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있지. 아니, 열병도 기도면 낫는데, 아직도 뭐, 한 번은요. 아, 이거 간증이 막, 이거 막 수두룩해서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뭐. 하여튼, 확실한 건 병은 겁낼 거 없어. 아, 나 기도야. 할렐루야. 믿고 기도야. 아,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다 났어요. 물론 다 났는 건 아니지. 다 났는 건 아니오. 아, 그러면 죽어야지. 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응?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 그렇지 않아. 기도해도 해도 안 되면 죽으세요. 담대오게. 하나님 오라 하는가 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나 해봤냐, 그 말이오. 기도나 해봤냐, 그 말이오.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 기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요? 기도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이 뉴질랜드 이민을 가셨어요. 3년 이제 사셨어요. 나왔는데 아파버렸어요. 이 사람 3년 전보다 건강하고 잘 살러 갔다가 오히려 더 아파가지고 왔어요. 네? 알고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걸 기대해줬죠. 그럼 그리고 났더니 세상에 처음으로 그렇게 평안한 잠을 잤대. 그냥 처음으로. 근데 왜 그냐? 외국이 능력이 없어. 내가 미국 뭐 캐나다 가보면 능력 쉽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말이야. 기도를 안 해. 미국의 목사님 기도해야 안 해요. 미국 목사님 신령 계시다면 기도 되게 안 해요. 그러니 뭔 능력이 나타나?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 주님이 그랬잖아. 마가복음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아,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나 했냐고? 한 번은요. 아이고, 그만할까요? 네? 네? 그만해요? 아, 그만하면 그만하고. 한 번은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를 갔는데 아파버렸어. 아팠는데 뭔 병이 걸리냐면 백혈병이 걸려버렸어. 그러니 백혈병을 군대에서 무슨 수를 고쳐? 제대해버렸지 그냥.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막 병원도 쫓아다녀보고 병원에서 백혈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예, 그 뭐요? 또 저 뭐요?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부흥이 쫓아다니고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생선 장사하시는 거죠. 아, 한 번은 집사람이 아침에 생선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다 보니까 집사람이 안 먹어. 왜 안 먹어? 맛있구만. 먹어. 그랬더니 여보, 그게 보통 생선이 아니에요. 뭐요? 그게 보통 생선이 무슨 특수 생선이요? 그랬더니 다 드시고 나면 얘기할게요. 다 먹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내 기도나 네 기도보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를 잘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한 달 동안 생선을 대접을 하자. 내가 생선 장사니까 물건을 띄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한 달을 대접하고 그리고 네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낫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죽자. 그거요. 그러니까 나보고 생선 한 달 얻어먹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들 백혈병을 고치라는 거요. 그 다음 날부터 생선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가시는 질기고 제가 거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건 꼭 맛의 맛만이 아니라 기분의 맛이 참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생선이 어제하고 똑같은데 하나도 없어 맛이. 가시는 질기고 막.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소연이요. 분념이었어. 아버지 도대체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환자를 붙이려면 감기나 폐병이나 이렇게 가벼운 걸 붙여야지 저렇게 센 걸 초판부터 붙이면 나는 어떡하나 하고 차라리 저런 환자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붙여주시고 저한테는 감기나 이런 거 붙여야지 초판부터 이렇게 센 걸 붙이면 어떡해요? 개 고치는 건 그만두고 백혈병 걸리면 나도 죽겠습니다. 아,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 아, 솔직히 기도했다니까. 막 그 안절이기도. 오이를 얻어먹어서 생선 오이를. 왜 이렇게 날짜도 빨리 가?
그 그날 따라 이제 막 아버지 오늘 또 집에 가면 생선국이 나올 텐데 어찌야 우리가 어찌야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무슨 능력의 사자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저는 능력의 고양이도 아직 안 됐나이다. 사자는 고만두고 고양이도 안 됐나이다. 제 설교 소리를 들어보면 모르시나이까 내가 언제 응 그랬습니까? 야옹 야옹 그랬지. 끝나고 나니까요 다 가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 교인들 다 가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생선 안 뜯어 먹으니까 그냥 갔지.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맨 뒤에 앉아 있는 거야. 맨 뒤에. 그래서 내가 안부를 물었지. 걔는 이제 지가 환자니까 못 가고 나는 이제 생선 얻어 먹고 또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니까 못 가고 중간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 정 선생 그래 그때 안부를 물었어요. 그때 나를 딱 보더니 이런 말이. 야 이 새끼야. 기도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보고 세상에 목사님 보고 야 이 새끼 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지된 거 봤더니 헷가닥 돌아버렸어. 헷가닥. 그 속에서 마귀 새끼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 가로대 그랬죠. 똑같아. 그러면서는 말이 이놈을 다 죽여놨는데 너희들이 기도해서 지금 못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는 걸 깨달았어.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 시작. 너 이놈 잘 걸렸다. 이놈 마귀 새끼야. 예수를 명한다. 나가라. 나가라. 안 가. 안 가. 데리간다는 거야. 데리간다는 거야. 계속. 아 이거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신랑이 밥 먹고 그때 내가 대학원 다닐 때거든. 학교 갈던 사람이 안 오니까 이니가 뭐 하나. 자나 데리러 가고 보니까 둘이 붙었거든. 2대 1로 붙었어. 너 당해서 막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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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우, 그러니까 하참이 하는 말이 이놈이 다 보고 나면 너 학교 안 가냐? 그래 다 보고. 뭐이 같이 알아? 귀신 같이 알아. 근데 그때 느낌이 놓고 학교 가면 그 사이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어. 너 따로 해가지고 데리고 학교로 갔어. 데리고. 학교를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 교수님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마귀 역사인데 교수님 좀 봐주세요. 내가 수업 못 드려도 봐주고 그러면 그래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래.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서 좀 자칭 영계 거성이라고는 목사님들 몇을 뽑았지. 그냥 있죠. 왜 자기가 영계 거성이라는 사람 있잖아. 자칭 그냥 할렐루야 이런 분들 있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목에서 대구리 오는 소리 나는 사람들. 장목사! 이런 분들 거. 장목사! 반가워!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이거 삼각산 출신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라고 이분들이. 영권이 있어요. 다섯 명을 뽑아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 나간다, 나간다, 안 나가. 나간다, 나간다, 혹 안 나가. 다시 데리고 교회로 왔어. 와가지고 교인들 집 앞에서 기도했어. 죽었으면 내가 이 간증을 왜 하게. 살았어. 기도가 그 생명 살린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도 얘기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사르밧 과부 하나였겠냐? 많았지만 그에게 보내심을 받고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나아만 하나였겠냐? 많지만 그에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다 사는 건 아니지. 그러지만 내가 알아 누가 살고 죽을지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비난하는 쪽으로 개발을 나오지 말고요. 제발 순종하는 쪽으로 머리 좀 펴봐. 아이 주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지 왜 능력을 행하는 걸 자꾸 잘못했다고만 하냐 말이오. 그러면 잘되게 능력 행하는 건 뭐요? 아이 능력을 행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잘되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요? 지금 이 나라에 능력을 행하는데 잘된 사람이 누구요? 능력이 없어야 옳은 거요? 그러면 성경은 있는 건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밥 먹고 능력만 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어디? 그러면 우리는 왜 못 해야 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눌린 마귀에게 눌린 아까 그 청년이 마귀에게 눌린 거요. 그걸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구절을 그렇게만 읽어야 됩니까? 나는 그 구절이 이렇게 들려와. 하나님이 경동이와 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말씀에 없는 건 몰라도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세요. 예, 장모 고쳤죠. 그 다음에 또 32절 정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허락자 새벽 오일을 비명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막 기적이 나타나. 나는 이번에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회가 복음과 회개와 침례와 세례와 성령 충만 기도 전도 능력이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